앉아. 죄송해요. 좀 졸려서요. 지루해. 정말 요령 없는 분이시라니까. 선생님, 저희가 선생님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 반대 안 하실 거죠? 뒤지세요. 체포할 때처럼. 선생님, 무서워하지 마세요. 선생님, 가까이 오지 마. 어디서 감히 이렇게까지 속여야 돼? 어차피 열쇠의 주인은 우리가 될 테니까 주인은 주인답게 익숙해. 알았어. 선생님, 무서워하지 마세요. 선생님이 문 느끼실 만큼 조심히 할게요. 그런 거면 당연히 가능하지. 마샤 뭐 그렇게 입을 벌리겠냐? 시작할까?